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이 한 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 가족들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힘써 기도하시고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겐 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자고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꼭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 말씀 1절부터 14절 참 짧은 말씀인데 구성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12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12절 그러니까 11장의 끝절부터 12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그 인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삭여 오는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떡하든지 그냥 자꾸 귀에 속닥속닥 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도 듣고 그랬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앞단락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막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속삭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아니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속삭임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겠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인애와 여러분의 정의를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의 바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4절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악한 삶,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7절 말씀 같은데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뭐 단속반이 시장에 나가서 보면 곡식을 재는 저울을 속이는 장사가 있어요. 고기의 근을 다는 저울을 속이는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는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그 장사꾼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당연히 탐심이지요. 탐심이에요. 또 반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탐심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이어서 8절에도 말씀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부유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중에 뒤돌아보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 없다. 탐욕 부려서 얻은 재물 없다.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여서 부자가 된 그래서 부도덕한 사회가 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사귀지요. 사취지요. 사기꾼, 사취꾼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을 찾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옛날에 비밀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 이건 비밀이야. 하지만 그때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것은 인간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감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교만이지요. 그게 수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진짜 불의하기 때문에 거짓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얼마나 참 무가치하냐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여러분, 밭이랑에 돌무더기가 쌓이면 농사 제대로 못 짓잖아요. 돌무더기는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만큼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허무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렇게 여로보암 2세 왕 때 막강했던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막강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남은 30년 동안에 불과 왕이 그 짧은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나 바뀌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물이 폭포수에서 떨어듯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북왕국의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부유하다 말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모습, 이 교만한 태도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만연해 가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는 국민이 되세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은혜는 빨리 받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미혹받을 인본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주변의 모든 삶을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이 있었으면 속히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여전히 세상 것에 탐닉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끈을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지만
가정의 달을 맞게 하셨으니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그 통탄의 그 아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전염병은 물러가고 생명은 보존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것에 탐닉하던 삶이 있었으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